자, 여러분, 3탄은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교육이라서 네. 우리 회장님이 이러셨구나라는 거를 이제 직접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자,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저는 기쁩니다. 네. 회장님께서 힘드시긴 해서 안쓰럽긴 하지만 네. 시스템 교육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조금 제가 이만큼 알아가는데요. 네. 제가 오늘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요 네. 지하에 가서 우리 그룹이 또 미팅을 했는데요 네, 네, 네. 다짐 한마디씩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말씨가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피라미드, 다단계, 예? 네, 다단계, 맞습니다. 뭐 코인, 뭐, 네. 뭐 주식, 뭐 거액 이런 거 다 저는 그 아주 사람을 상대하기가 싫었거든요. 네네. 그 말 하는 자체, 네네. 저 사람 뭐 아메이한데 그러면 아주 천리로 도망가고 그랬었는데, 네. 아 제가 저를 배옥생에 데려다 놓는 걸 보고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요. 네. 다단계에서 그 회장님이 우리 회사는 다단계는 아니지만 네. 아메이에서 최연소로 뭐로 올라가셨다면서요? 네네네. 본사에? 네네네. 최연소 실버 프로듀스를 했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요. 저한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네. 우주는 저한테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네. 과연 네가 알고 있는 게 다일까? 네. 과연 다일까? 네가 아마 이상훈 회장님을 통해서 네. 배옥생을 통해서 올바로 배우고 오너라라는 배움의 장소로 딱 여기를 저를 선택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복잡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네. 그래도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쭉 해오면서 처음에는 간단한 부분이 뭐냐면 제품만 좋으면 무조건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 거예요. 제품만 좋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업과 장사의 마인드, 즉 내가 세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만 좋으면 된다. 이것이 제 1단계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품이 좋아도 지금 회사가 또 올바르지 않으면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품과 회사만 좋으면 성공하겠다.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아도 나의 능력은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마케팅을 하시는 분, 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한계 오면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근데 자기 한계만큼이나 또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거, 즉 그 자기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나가 정말 부를 축적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거의 영업에서 들어와서 한 6년 정도 지났을 때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와 제품과 시스템이 어우러져야 이게 성공할 수 있거나 누구나가 이걸 이제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배우고 익히고 단련되고 나서 제가 배옥생을 만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제품만 판매하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다가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회사가 잘못되니까 나의 어떤 모든 것이 또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회사 좋고 제품 좋은 거를 또 선택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의 한계가 또 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정상에 섰을 때, 네. 파트너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또 자기 한계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나타난 것이 바로 시스템. 즉, 시스템 교육을 통해가지고 누구나가 자기 능력을 쉽게 말하면 요구하지 않고 시스템 속에만 있으면 누구나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는 한국 기업에, 즉 한국 기업에 이걸 빨리 알려야 된다. 왜? 시스템은 정신세계를 바꿔놔 버립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미이라 그러면 수입품이다, 뭐 외국 기업이다, 그 당시에는 또 그런 게 많았어요. 그쵸, 근데, 저희는 그래 안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아미 사업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고, 쉽게 말하면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아미를 만나면서 야, 이 시스템은 빨리 한국 기업에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한국 기업은 시스템보다 뭐다 흉내만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품만 비슷하게 만들고 또 마케팅도 비슷하게 만들고, 근데 그러한 부분이 연속되다 보니까 성장이 또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백옥생을 만나면서 아 이제는 백옥생은 회사와 제품은 완벽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시스템만 제대로 만들면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창업주 회장님한테 아 회장님 백옥생은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면 이것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됩니다 라고 제가 제안서를 내게 되고 그때 2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나의 꿈을 결코 타인에게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한 와 빛바랜 것 같네요. 예, 완전 하얀색이 제가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원래 이 하얀색이 이렇게 누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월이 바뀌어버렸는데 나는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아이카의 성공자의 모델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이카라는 게 뭐냐면 ICA 여러분들 그 아시죠? ICA 아 네네네 백옥생 그 창업주 회장님께서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 어머나. ICA 즉 해외로 나가는 법인을 ICA로 오 그랬군요. 예, 아이카라고 이제 회사명을 했고 그 아이카의 멤버십을 이름을 아이칸으로 한 거예요. 아이칸. 아이칸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제가 보면서 이제 보면 한국인의 속성부터 해서 성공의 그 시계만 어떻게 정신세계로 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글로서 또 책자로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창업주 회장님이 보시고 창업주 회장님이 보시고 내가 이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연수원을 짓는데 200억을 투자해주겠다 해서 그때 이 교재를 통해서 창업주 회장님이 결정하게 된 겁니다. 200억이 어마무시했네요. 네. 그 당시에 그래 보면 여기 보시면 제가 보면 기업과 장사꾼의 차이점 그 다음에 뭐 한국인의 속성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영업을 하면서도 이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아이칸의 정신세계 이래가지고 제가 이 모든 것을 창업주 회장님께 이렇게 제가 글로서 또 자료로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창업주 회장님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상류사회의 속성까지 그 다음에 제가 여성 심리의 속성까지 제가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 이걸 다 창업주 회장님한테 이렇게 내용을 다 이렇게 작성해서 이걸 보시고 200억을 주신다고 하셨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창업주 회장님께서 그래 너가 원하는 아카데미와 또 아카데미를 통해서 연수원을 짓는 부분을 내가 투자하겠다 해서 그때 이제 결정해 주셨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교재를 통해서 이제 가르치게 됐고 제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과연 백옥생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를 제가 한번 첫 페이지와 내용 첫 과연 어떤 부분을 가장 소중하게 하는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이제 리더분들을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근본적인 철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독립 자영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선배 오너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 밑에 보시면 독립 자영업자에서 후배 오너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소개자고 또 요거는 뭐냐 파트너의 관계입니다. 요 두 사람의 관계십을 요렇게 정리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스템은 일련의 흐름에 대한 체계화이며 뚜렷한 시스템을 통해서만이 용어, 생각, 명령체계의 동질성이 확보되며 지속성과 영속성이 나온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시스템 힘은 1년 정도가 지나서 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실현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1년 정도가 아니고 한 2년 정도가 지나야만이 폭발적으로 왜 저와 같은 생각과 정말 우리 부회장님과 저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이념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1년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2년 정도가 돼야 부회장님과 저의 생각을 공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리고 2년 정도가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BOS 시스템은 뭐다? 사상이 아닌 뭐다? 실천과 행동이 그 목표다. 그러니까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부회장님과 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만나가지고 그 이제 2년에 가까운 네. 시간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부회장님과 저의 생각과 어떻습니까? 시스템에 맞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다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제대로 시스템 교육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다 이겁니다. 제일 좋은 건 시스템도 정신 교육이 제일인 것 같아요. 네, 정신세계죠. 정신세계가 네네. 제일 중요하고 저는 늘 회장님이 저보다 앞서간다는 생각을 또 해보네요, 제가. 왜냐면 저는 항상 네. 무엇이든지 3년을 네. 3년을 꼭 잡거든요. 네. 항상 네. 모르래도 이 환경을 내가 3년은 쓸어 마셔야 한다. 네. 제가 배우생이 와서도 내가 뭐 횟수로가 아니라 딱 만 3년 정도를 돼야 저에게 아, 줄 걸 주시고 가르칠 거 가르치고 예, 그거를 한다는 저는 3년을 기준으로 잡는데 회장님은 2년이라 더 빠르신 거예요. 진짜 빠르시네요. 이제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제가 그 교육을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이 시스템의 교육이 굉장히 무섭고 또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의 어떤 정신세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아니면 저도 세상 삶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존중하는 분 한 분과 제가 정말 사랑하는 파트너, 정말 그 사람을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사업은 모든 사업은 다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걸 깨우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제가 이런 교재를 통해서 자 시스템 교재, 즉 교재를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저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저는 회장님 제가 저는 이제 월수금을 나오잖아요. 아, 이제 농가나 이렇게 가고 맞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미팅을 네네. 가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왜냐면 저와 세계가 너무 다른 사람들의 세계인데 네네. 어찌 밖에 안 나가고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질까? 네네. 그래서 아까 아침에 제가 먼저 질문을 했잖아요. 네네. 우리는 어떻게 이게 되나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네 맞습니다. 가신다고. 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체가 있다 보니까 온라인의 어떤 그 마케팅을 오프라인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왜냐면 실체가 있다 보니까 온라인은 네. 사실 실체가 없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실체가 없다 보니까 피해자가 많이 있는 거죠. 아하~ 왜냐면 오프라인 쪽은 뭐다 다단계 판매. 또 방문 판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판매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의 규정이 조금 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백옥생은 우리 가족분들이 아시다시피 코인과 아카데미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오프라인에서 다단계 라이센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 네. 온라인 속에서 우리 멤버십들한테 혜택을 주다 보니 실체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러 오는 거죠. 예, 확인. 예, 온라인의 시스템인데 오프라인으로 약간씩 오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 저는 그런 분들한테도 명확하게 시스템으로서 알려드리고 또 우리는 지사 판매,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 그 다음 멤버십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백옥생이 이제 완전히 성장하게 되면 모든 부분은 뭐다 플랫폼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걸 들으면서 네. 와 이제 제가 새롭게 이제 접하는구나 이런 세계를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그렇죠. 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4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또 알려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